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다의 전설 왕눈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자동 저장을 놓고 그냥 껐더니 저장이 안돼 있어서 사당 다시 깨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선물로 배터리를 얻었고요. 배터리는 전화오기어 사용할 때 전력으로 사용되는 거라서 매우 소중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중한 물건에 들어있고요. 일단 이쪽에 여기 아니고 여기 같은데 골렘이 있고요. 사당 하나를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계속 찾아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왜지? 일단 옆에 있는 보물 상자를 먼저 먹겠습니다. 나무 화살 5개 얻고 골레미마랑 동굴로 가려고요.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연습 잠깐 했고요. 하는 걸로. 오, 뭐야? 아, 바람으로 날려왔나 보네요. 뭐지? 돌에 맞은 건가? 와우. 뭐야, 어디에 껴있는 거야? 오, 바람이 생각보다 세네요. 제비 뭐 막지 끝났다고 하니까 잡아줬어. 던져서 골렘 잡았습니다. 나무봉에다가 다시 뭐야, 왜 도끼가 됐어? 도끼를 노린 게 아닌데. 여기 보물 상자가 있네요. 몰랐는데. 7이면은 쓸만하긴 한데 일단 패스.
인형이 또 있네요. 아 그나저나 진짜 어딨지? 사탕이 계속 안 보이고 있어서 찾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은 요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체력이 별로 없어서 하나 아니면 두 개짜리 만들어놓으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됐고 뭐 고기 고대 아로와나는 저기 조라가봇 얻을 때 소재로 쓰이죠. 미리 많이 먹어놓으면 좋고요. 동굴에 들어오면 동굴 표시가 맵에 찍히는데 동굴에 그 마요이라는 몬스터가 있어서 잡으면 체크 표시가 동굴에 추가되는데 그거는 잡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상을 개려면 돌망치가 있어야 돼서 해머를 만들고 왔습니다. 부싯돌 얻었고요. 여기 있다. 요게 마요이고 이걸로 잡으면 되는데 잠깐. 이렇게 마요이의 유실물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잡으면은 여기 체크 표시 추가되고요. 광상이 꽤 있네요. 이쪽도 하나 있고 루비도 하나 얻었고 조명꽃 씨앗은 나중에 유용하겠으니까 보일 때 많이 얻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 가면은 뭐 900개를 기본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 잘 안 먹게 될 거예요. 큰 거는 예외적으로 수량이 좀 많지 않아서 보일 때마다 먹으면 좋습니다. 낡은 도가 하나 얻었고 자 그러면은 계속 진행해서 똑같은 대로 나왔네요. 이쪽이다.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고 지금 저기 건너갈 거예요. 이렇게 동굴 통해서 이렇게 지나왔고 이렇게 지나갈 건데 여기 몬스터 있어서 약간 걱정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긴 할 텐데 길은 많아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나 여기 그냥 등산해서 넘어가나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간단하게 배를 만들었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여기 동굴 위에 체크 표시 마요이 잡으면 아까 저기 체크 표시 나온다고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골렘들을 뒤로 하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자, 건너왔고 지금 배터리 표시가 있고 조금씩 줄어드는데 저기 던전 입구에서 받았던 배터리가 용량이 3칸이라 3칸에서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좀 모질라면은 요 존하우 에너지 먹으면 배터리 회복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뭐 배터리 계속 늘어나게 돼서 초반에가 역시나 힘들죠. 오, 화살 꽤 많이 주네요. 지금 부싯돌이랑 칼에 주는 거는 역시 요 화로에 불 붙이란 소리라서 아까 요리를 하고 오긴 했는데 원기 버섯으로 스태미나 버섯 하나 만들고 가죠. 자, 계속 이동 중이고요. 여기 떨어지면은 코로그 버섯도 있고요. 오, 고장난 골렘 존하우 에너지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주더라고요. 전작인 야숨에서도 고장난 골렘 옆에 나서 하나씩 주는데 아무튼 아이템을 먹었으니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추추가 나오는 것 같던데 한번만 나오고 안 나오나봐요. 이거는 어디로 연결된 거야?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건가 봐요. 어디지? 돌아가는 길인가? 아닌데? 이쪽 길 맞는데? 거대골렘을 만날 줄 알았더니 길이 딴 데로 연결되네요. 여기 위구나. 맵이 친절하진 않아서 만날 줄 알았더니 안 만났습니다.
광차 타고 가야죠. 가자마자 뭐 내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있으니까 타야죠. 오우 시카메라 어둡죠. 좀 맵고 씨앗을 던져주면 이렇게 광원이 돼줘서 어두운 곳에 오 깜짝 놀랐네요. 시리가 갑자기 켜져서 광원이 켜져서 샤워보에 좋죠. 조나늄 광석은 후반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 계속 쓰게 돼서 있으면 엄청 좋아요. 보일 때마다 계속 먹게 될 거고 개구리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여기 있네요. 테미너가 딸려서 죽었니? 저 떨어지는 루비 공격하면은 루피 안 줍니다. 줄줄하고 한번 때려봤었거든요. 유실물만 먹고 떨어져라 이거겠죠 뭐. 아이고 해먹 깨졌네요. 도끼로 때려봐야 소용이 없으니 위쪽에 여기 나무봉이랑 돌을 합쳐줬습니다. 이러다 사당 하나도 못 가겠네요. 조나니움 보일 때마다 다 먹고 있어요. 골렘한테 말을 걸면은 참고로 이 위에 조나늄이 있는데 못 먹게 막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암 위에 올라가도 뜨겁다고 표시되지. 하나만 더 얻어와야 되겠어요. 하나만이 아닌 잔뜩 있네요. 오 43개? 그럼 11개 정도 되나? 어차피 여기밖에 없나봐요. 자, 결정은 나중에 배터리 여기 배터리 확장할 때 쓰니까 조나늄 많이 모아놔야 돼요. 기본으로
3개 얻었죠. 이거 주는 거는 이거 타고 가라고 주는 거라서. 이렇게 하나 꺼내서 붙여주고 다시 가보죠. 어디로 가려나? 아, 아까 위치치보다 그렇지. 아래쪽에 골렘들이 모여있고 저 아래를 안 가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왔으니 아, 아예 안 왔네요. 여기 이렇게 지금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 자, 여기는 뿔을러도 되는데 조나우 에너지 넣어서 뽑게 하시면 됩니다. 다섯 개 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다섯 개 넣으면 좀 더 많이 줍니다. 화살 챙기고 오, 돈이 살벌하게 돌아가죠. 자, 일단 여기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라는 미션인 것 같고,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저기로 들어가서 여기 왜 체크가 돼 있지? 불안하지? 일단은 코로그 하나 넘겨주고 가서 갈게요. 코로그 붙이시면은 안 나가겠죠? 가지야. 광차 없어졌죠. 옆에 있었네요. 근데 보면은 지금 저기 어? 아, 찍어 있구나. 중간에 레일이 끊겨 있어서
대충 이렇게 다 달고. 대충 달아주면 되겠죠 뭐. 이런. 아, 방향을 잘못 달았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자, 옆에 섬으로 넘어가 보자. 왜 못 가니? 가자 좀. 뭐 이렇게 걸려대는 거야? 다시 한번 시도해 보자. 됐다. 여기서 걸리네요.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못 지나가니? 아이고. 떨어질까봐 지금. 안돼! 아! 아, 떨어졌습니다. 열받네요. 귀찮아서 그냥 가려고 했더니 이럴 수가. 어디로 온 거죠? 아, 가기 직전으로 왔네요. 광차는 여기 있고, 여기는 있나요? 선풍기가 없네요. 어, 타고 왔던 게 있네. 다행이다. 저기서 떨어질 줄이야. 너 왜 거기 또 올라가 있어? 링크의 모험이 계속되려나 봐요. 일단 얘는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안 일어날 수는 없을 테니 요렇게 달고 선풍기를 앞에다 달죠 뭐. 아,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네. 어디가? 좀 타자야. 내려와야지, 이 새끼가. 떨어지려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죠. 너무 대충 가고 갔더니. 자,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뭐 없네요. 없어. 휴대냄비 없고, 뭐 없어요, 진짜. 뒤쪽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다. 뛰어내리죠. 생선이 있다. 일단 지금 바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기 들어가기 전에 이 근처에 뭐 요리했을 만한 여기 있다. 따끈따끈 초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먹어서 추위에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하나짜리. 하나짜리. 2분 30초짜리. 이렇게 만들고, 두 개짜리. 자, 그러면 방안 대비는 좀된것 같고요. 동굴이 있으니까 마유기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저지 패링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패링 연습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제일 만만한 게 키스니까 언제부터 골렘이 어려웠지? 난감한데. 자, 마요이 잡았고요. 입구로 돌아왔어, 이럴 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없나? 없겠죠, 뭐. 이쪽인가 보네. 자, 여기 나가는 순간 이제 추워질 거라서 현재 위치 여기고요. 지금 보이니까 저거는 하고 딱
요 형태. 자, 지금 좀 데미지를 입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뭐 전투만 없으면 뭐 죽을 일은 거의 없으니까. 저 코로그인 것 같아서 일단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치고 잡으시면 됩니다. 전에 화살로 맞춰야 되는 줄 알고 화살 엄청 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여기가 지금 목표니까 저리 가보죠. 맞아, 나 진짜 하나는 어딨지? 골렘도 있네요. 무기도 센 거 있는데. 약한 걸로만 싸우고 있어서 미리 좀 바꿨습니다. 저기 고드름도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서 여기 고드름 지금은 저기 걸려있는데 떨어지면은 칼처럼 쓸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무기 획득은 되는 건 아니라서. 옆에 가면 찔려요. 찌르면 아프죠. 여기도 골렘 있고 동굴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어차피 지금 9초 6초 남았는데 뒤에 트리가 내가 풀릴 거라. 뭐 이렇게 출렁출렁거려. 오, 폭탄꽃 얻었습니다. 시리즈 전통의 폭탄꽃. 뭐 물론 폭탄꽃이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폭탄이 나오니까 리모컨 폭탄이 없어져서 폭탄 꽃으로 대체된 것 같아요. 아까 활을 하나 썼는데 안 보이네요. 오, 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 유실물도 챙겼고. 어? 좋아 좋아하네요. 얘도 시리즈 전통이죠. 링크의 방패를 그렇게 잘 먹죠. 전에 시리즈에서는 루피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좀 먹으면은 아이템도 먹긴 하나 아이템은 먹여본 적이 없어서. 먹으면 수리해주니 관심이 없는 게
너무 멀리 떨어뜨려놨네요. 무기는 안 먹나 보죠. 참고로 저기 튀어나온 핵 같은 게 약점이고요. 이렇게 폭탄꽃 하나 놔주면은 저것도 먹더라고요. 잡았습니다. 잡으면 보물 상자를 해줍니다. 활용의 머리 방패도 아까 활용의 머리 방패라고 얻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쓰다 보면은 파괴됩니다. 방패가 계속 뿜을 수는 없으니까. 자, 지금 요 바로 위에가 사당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올라가지? 일단 열매 하나 먹죠. 저로 가나 가면 되겠다. 아이스 추추네요. 요거 갖고 있다가 뭐 화염 리절포스 나오면 던지면 딱이죠. 아직 나올 만한 맵이 아니긴 한데 여기 또 못 올라가네. 이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요. 그림의 떡. 날씨는 좋은데 올라갈 수 없다니. 그림의 떡이죠. 지금 동굴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쪽은 아마 저런 얼음 벽으로 돼서 아예 시도를 못했을 거예요. 뭔가 애매하게 못 가게 막아놓은 위치라서. 자, 위에 올라왔고요. 여기도 보면은 단차가 있어서 못 넘어가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구타 음바치의 사당까지 오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